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수세미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10월도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 수세미가 먼저 나와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물을 하시거나 뭐 여기저기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연말에는요. 그래서 미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구독자분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정은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수세미들을 만들 예정이었었는데요. 한 며칠 좀 더 빨리 해서 우선 하나씩 올라갈 거고요. 크리스마스 수세미랑 일반 수세미 섞여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요 크리스마스 스노우볼이요. 제가 스노우볼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 스노우볼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스노우볼을 형상을 해서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세미로 사실은 뭐 유리를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표현하기는 어려워서요. 원형이죠. 원형으로 호빵의 반면이고요. 그 다음에 호빵 위에 라인만 이렇게 살짝 줘서요. 거기에 이제 트리를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트리 색깔의 수세미 실들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록색보다는 조금 더 진한 톤이 좀 어두운 초록색이고요. 사실은 제가 색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수세미들 실 사실 때 보면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직접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같은 브랜드를 하시더라도 어떤 데 가면은요. 수세미 실 번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는요, 그냥 뭐 진초록, 뭐 아니면은 뭐 어두운 뭐 진한색의 초록, 그냥 초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한글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두 개를 다 찾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사이트마다 이름을 틀리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냥 초록색 중에 조금 진한 색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도 알려주셨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초록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와서 트리를 만들었어요. 이 트리는 팝콘알로 만들어서요. 동글동글한 팝콘이고요. 팝콘알로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여기는 뒤에 면들은 그냥 호빵수세미라서요. 초보자분들도 호빵수세미 원형 그냥 기본 많이 잘 뜨시잖아요. 그래서 요 트리만 만드실 줄 알면은 여기는 그냥 너무너무 쉽게 이 스노우볼 형식의 수세미가 나올 것 같아서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원형뜨기를 기본으로 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 스노우볼 만드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사실 하나 필요하시죠? 이거 장식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사실 있으시면은요, 금사실 갖고 오셔서 여기 장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은사 넣으셔도 되죠. 뭐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사실을 써서요. 금사실 소량 들어갔고요. 그리고 초록 색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뒤에 배경 색깔은 두 가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스노우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중심이 되는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오시고요. 저는 영상 때문에 좀 옅은 빨간색을 갖고 왔는데요. 진한 빨간색 쓰셔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신 색깔인 저는 옅은 빨간색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요. 바늘에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이렇게 주셔서 요 사슬 하나에 한 길 긴뜨기 12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포함해서 12코고요. 이렇게 사슬 3개로 기둥코를 주시고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한 길 긴뜨기를 12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코죠. 이렇게 해서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한극인데 이렇게 뜨셔서요. 처음에 바늘,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요.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여기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스노우볼은 그냥 원형 호빵 수세미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둥코 올렸던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자리에는 한길긴뜨기가 각각에 이제 두 코씩 들어가서요. 코를 늘려줄 거예요. 두 번째 단 24코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코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자리에다 하나 더 넣어서요. 각 코마다 코가 두 코씩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가 두 코. 이게 두코 넣으시고 그 다음에도 두 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코마다요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각각의 코에 두 개씩 넣어서 24코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서 두 번째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이렇게 두 코씩 떴고요.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을 올렸던 부분 위에요. 거기 코에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단 나왔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은요. 세 번째 단은 그냥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코에는 두 코를 넣어주시고. 하나. 둘, 그 자리에 이제 두 코를 이렇게 넣고요. 다음 자리에는 그냥 한길긴뜨기 한 코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는 두 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이게 이제 원형 크기 늘리는 중이라서 12코씩 늘어나는 중이고요. 세 번째 단 이렇게 해서 36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한길긴뜨기가 다음 코에는 두코 들어갑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단도요, 하나는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요, 끝까지 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 코는 36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요, 세 번째 단까지 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두 코까지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요 사슬로요, 세 개의 기둥코 줬던 자리 위에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시는데요. 빼뜨기를 하시면서 세 번째 단까지는 진한 세 개의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네 번째 단에 색상을 하나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제가 떴던 붉은색 계열보다 조금 연한 색으로 해서요. 분홍색 같은 그런 애들이죠. 그런, 톤이 좀, 연한 애를 하나를 더 갖고 오셔서 여기서 실을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분홍색 하나 갖고 왔고요. 지금 여기 빼뜨기 하기 일보 직전에서요. 새로운 색상의 실을 하나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번 잠가주세요. 그래서 밑에 진한 색깔의 실은요. 이렇게 당기셔서 이 실은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한 색상의 실은 다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한 색상의 실로 한 단만 더 떠서 원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코로 이렇게 사슬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 가셔서 한길긴뜨기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 코는요. 두 코를 한 코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형뜨기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요렇게 해서 네 번째 단은요. 36코, 48코가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길긴뜨기 한코한코 뜨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사이에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시고, 그 옆으로 가셔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코에는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부터죠? 한길긴뜨기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코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단은요, 이게 지금
아, 이게 네 번째 단이죠. 네 번째 단도요, 이렇게 원형으로 떠주시고요. 전체 코스는 48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떠서요, 요 끝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요, 두 코를 그냥 한 개 긴뜨기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 두 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나오게 해서 한 단을 다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기둥코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기둥코에다 넣고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흰색 실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트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서요. 제가 여기서 실은 한번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요 실 하나 잘라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트리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 하나 나온 거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요. 트리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요. 트리가 되는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 색깔이죠. 약간 초록색, 진초록색 계열의 이파리가 되는 색깔의 실 하나 갖고 오셔서요. 우리 이제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리가 되는 색상의 실 하나 갖고 왔고요. 처음에요. 트리가 되는 색상의 실에 바늘에다 이렇게 실을 연결을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 사슬에다가 구슬뜨기가 아니고요. 팝콘뜨기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 바늘 넣고요. 한개긴뜨기 4코를 더 떠서요. 팝콘이 한개긴뜨기 5개짜리 팝콘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코가 나왔고 이렇게 하면 3개 4개 5개 이렇게 5개 팝콘을 만드셔서 앞에 있는 이제 고리를 살짝 빼시고요. 처음에 여기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요. 여기 코를 바늘로 이렇게 넣으셔서 요 고리를 걸어서요. 요 고리를 걸어서 땡기신 다음에 이렇게 쏙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팝콘 알이 하나 나왔어요. 이 팝콘이 트리의 맨 위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이 상태로 사슬을 5개를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슬을 주셔서 지금 요 묶었던 자리요. 여기 묶었던 자리 팝콘을 이렇게 묶으면요. 요렇게 원이 생기면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쏙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이 자리에서 실을요. 묶어 주세요. 짧은뜨기로. 짧은뜨기로 묶어 주시고요. 이제 이거 팝콘알 가지고 단이 내려가는 거는 저도 이게 처음이라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사슬을 하나를 주신 다음에요. 얘를 이렇게 돌리세요. 팝콘알을. 팝콘알을 돌리시면은 팝콘이요.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평평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사슬 하나 주고 돌리시잖아요. 이제 이 사슬은 의미가 없고요. 얘는 이제 바늘이 움직이기 편하라고 제가 사슬을 하나 줬습니다.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사슬 하나를 주고 이렇게 돌리셨잖아요. 그럼 요 줄로 자리를 이동을 하나 해주세요. 요 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이제 요 똑 사슬 다섯 개짜리로 된 요 원처럼 생긴 자리로 바늘이 들어갔고요. 이 상태로 기둥코를 또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주신 다음에 실을 감아서 여기다가 한개긴뜨기 네 코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면 여기 기둥코까지 해서요. 여기도 또 다섯 코가 잡혔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실을 뽑으셔서 여기 처음에 우리 기둥코 올렸던 자리요. 우리 아까 지금 계속 팝콘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첫 번째 기둥코 올렸던 바로 위에 있는 코에다 바늘 넣고요. 이 앞에 고리를 살짝 뺐던 애를 이렇게 땡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쑥 빼시면 이게 팝콘이 앞으로 볼록하잖아요. 우리 이 엄지손가락으로 팝콘 요 한개긴뜨기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서 빼뜨기를 해서 밀어주세요. 뒤로. 그러면 이 볼록한 애가요. 한쪽 방향으로 볼록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묶으면 뒤가 볼록한 거고요. 뒤에서 묶어주면 앞이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팝콘알이 하나 또 나왔죠. 그럼 이 상태로 사슬을 3개를 주세요. 하나 둘 3개를 주셔서 요 줄에다가
이 사슬이 줄이 내려와야 돼요, 바늘이. 요 줄로 내려와서요. 이 줄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 팝코날이 단독으로 이게 또 달랑달랑한 애가 생겼어요. 그럼 그 상태로요. 다시 사슬을 세 개를 주셔서 기둥코로 올려주시고요. 요 줄에다가 팝코날을 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개 긴뜨기를 기둥코를 포함해서 다섯 코를 또 떠주세요. 지금 이게 두 코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 코. 네 코. 다섯 코. 다섯 코를 이렇게 뜨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팝콘을 또 만들어주세요. 여기 앞에 살짝 빼시고. 우리 지금 여기 기둥코로 사슬 세개 줬잖아요. 그럼 그 위에 코에다가. 자, 이제 여기 위에 코에다 바늘 이렇게 찔러서요. 앞에 거를 고리를 땡기시고 팝코너를 만드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이 한길긴뜨기 나란히 들어간 애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밀면서 쏙 빼시면서 이렇게 쏙 빼시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신 팝코너이 또 뒤로 볼록하게 나오죠. 이게 영상에서는 좀 이게 실이 진해서 자세히는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팝콘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뒤이 팝콘은요 묶은 다음에 요렇게 뒤집으면 이게 앞으로 볼록이고요. 반대로 뒤집으면 뒤로 볼록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팝코너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얘가 나란히 지금 요 밑에는 한 알, 위에는 두 알이 나왔어요. 그럼 이 상태로요. 사슬 여섯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주셔서 이제는 이걸 돌리세요. 다시. 요 볼록한 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요. 요첫 번째 팝코너를 묶었던 자리에서 시작했던 사슬이고요. 요 옆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두 번째 단에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팝콘 밑에 보시면 또 요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사이에 여기 이제 구멍처럼 되어 있죠. 여기 묶음 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자리에다 바늘을 넣어서요. 이 상태로 요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팝코너하고 팝코너 사이에 공간이 요렇게 사슬 여섯 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알이었고요. 이게 두 번째 단에는 두 알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에는 이게 세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슬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돌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을 보고 줄을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리셔서 이 줄로요 자리 이동을 또 해주시고요. 이렇게 줄로 자리 이동을 하셨잖아요. 이 줄에다 팝콘을 세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섯 개짜리 한 길긴뜨기 다섯 개짜리를요. 팝코너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팝콘이 3개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줬고요. 이 줄에 걸어서 한 길긴뜨기 4개 들어가면 돼요. 하나, 둘, 3개, 4개. 4개를 주시면 여기 기둥코를 포함해서 5개의 코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가 나오잖아요. 실 이렇게 뽑으시고, 또 이제 팝콘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기둥코 올렸던 자리에, 여기 보시면 코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잡으셔서 고리를 빼시고요. 이렇게 당기시면 이제 바늘에 고리가 작게 잡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쏙 빼주시고, 그 상태로 얘를 이렇게 눌러서 뒷면이 볼록하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세 개를 다시 주셔서, 이 줄로 내려가서 단독으로 팝코날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팝코날이 또 하나 나왔고요. 이 팝콘은 줄에 걸었던 애기 때문에요. 이렇게 땡기 밀어버리시면 이 줄이 또 넓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요 자리에다가 팝코날 또 만드셔야죠. 그래서 기둥코처럼 사슬 3개 주시고요. 하나, 둘, 3개를 주시고 실을 감아서 4개의 한길긴뜨기를 이 줄에다 걸어서 또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럼 이제 기둥코 포함해서 다섯 코 나왔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팝코너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기둥코 위에서 바늘 넣고요. 쏙 빼셔서 이제 걸어 놓고,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요. 여기로 볼록하게 해주시고요. 사슬 세개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줄에다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시고요. 다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면 되죠. 3개 주시고 실 감아서
요 줄에다가 또 다섯 개, 그러니까 네 개의 한길긴띠를 더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비좁으시면 요 줄을 딱 잡고 요 파코나를 옆으로 당기세요. 밀어버리세요. 밀어서 요 줄을 공간을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길긴띠기 네 코를 더 떠주시면 되죠. 이 줄 길게 해주시면은 파코날이 너무 듬성듬성하게 나와서요. 나무가 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줄은 어쩔 수 없이 폭을 좁게 만들었고요. 사슬 6개로.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한길긴띠기를요. 또 이제 4개를 더 떠주시면 되죠. 아, 이게 지금 2개 들어갔죠. 사슬 기둥코 하나, 한길긴띠기 하나 들어갔고요. 3개를 더 뜨겠습니다. 하나, 둘, 이 트리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게 금방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기둥코 위에 밭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콕 찌르셔서요. 그 다음에 고리를 이렇게 당기시고 쏙 뺀 다음에 팝콘알 밀어서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세 번째 단에요. 팝콘알 세 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팝콘알이 3개 나왔고요.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게 볼록볼록한 애들로요. 트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트리가 만들어지고 구멍도 이렇게 송송 났죠. 이거는 나중에 이 연두 이 초록색 실 잘라서요. 돗바늘 끼워서 꿰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세 단만 나온 거죠. 트리가 아주 작은 애가 하나 나왔고요. 이 상태로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트리가 너무 작아서 한 단을 더 뜨셔야 돼요. 한 단을 더 떠서 트리는 총 팝콘 뜨기로 네 단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상태로 이제 우리 아까 여기서 팝콘 만들었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살짝 돌리셔서 사슬을 다섯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다섯 개 주고 돌리셔도 되고요. 돌린 다음에 사슬 주셔도 되지. 어차피 여기 묶인 자리라서요. 이 사슬 다섯 개는요. 이 옆에 가운데 있는 팝콘이요. 가운데 있는 팝콘에 우리 여기 머리 부분에요. 이게 좀 진해서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묶음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처럼 생기죠. 거기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짧은 뜨기로 끌어오시면서 이렇게 실 묶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팝콘알 두 개에서 줄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셔서 첫 번째 팝콘알에다가요. 여기 보시면 묶음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사슬 하나를 주셔서요.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이 줄로 또 자리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제 각각의 줄에다 팝콘알 두 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 두 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 두 개를 넣을 거고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세 개 주시고 한길긴띠기 네 코 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이제 기둥코까지 해서 다섯 개 한길긴띠기 나왔고요. 기둥코 위에 사슬에다 바늘 넣어서 팝콘을 이렇게 쏙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요. 뒷면이 또 볼록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 세 개 주시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주셔서 요 줄에다가 빼뜨기로 내려오시고요. 이렇게 빼뜨기 내려오시고 기둥코로 사슬 세 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개의 한길긴띠기 더 떠주시고요. 하나, 둘, 세 개, 마지막으로 네 개 떠주시고 팝콘알 또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팝콘알을 쏙 빼서 밀어서 앞이 뒤가 볼록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또 사슬 세 개 주셔서 하나, 둘, 세 개를 주셔서 요 줄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걸 이제 두 개 나왔죠. 이제 마저 두 개 더 나와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 줄이 있어서요. 이쪽 줄로 넘어가셔서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세 개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네 코 더 떠서 팝콘알 이제 각각 여기에도 두 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생긴 애를요. 여기 두 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요. 요 줄에다가 이제 마지막은 양쪽으로 줄이 있어서 만드시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두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팝콘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빼서 쏙 빼서요. 이렇게 줄 당겨주시고 팝콘알 밀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실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트리는 작게 나왔어요. 이게 트리가 약간은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요. 얘네들이 이 줄에다 걸은 애들이기 때문에요. 줄이 잘 잡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팝콘으로 된 트리가 하나 나온 거거든요. 이게 좀 작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을요, 길게 빼주세요. 이거 길게 빼서 저 몸체에다가요, 바늘로 연결할 거예요. 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좀 길게 빼서 돗바늘 실에다 꼽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이 실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 이렇게 줄은 하나 달았고요. 그 다음에 요 머리 위에 별 모양으로 되는 트리를 하나 더, 구슬을 달고 싶었는데요. 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여기는요, 구슬이 아니고요. 그냥, 별이 아니고요. 요 자리에는 금사 갖고 오셔가지고요. 우리 여기 첫 번째 만들었던 팝콘에 보면 여기 머리 부분에 우리 또 이제 매듭 처음에 지어진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실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사슬 두 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걸어주시고요. 그 자리에다 하나 더 넣어서 한길긴뜨기 요렇게 세 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세 코를 넣어서 얘를 한 번에 쭉 빼주시면 이제 이거는 구슬뜨기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여기 다시 사슬을 두 개만 주셔서요. 이게 좀 동그래야 돼서 두 개로 짧게 나가고요. 지금 요 밑에 자리에다 넣어서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요 금사실은 좀 잘라내겠습니다. 요거 좀 짧게 잘라주세요. 이거 꿰매면서 얘네들 이제 수세미에다 붙이면서요. 요 금사실 요 뒤로 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끝에는 이제 작은 알로 동그란 애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들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좀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워낙 작아서 얘는 그냥 금색으로 반짝거린다는 의미밖에 없고요. 요렇게 해서, 트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센터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실바늘로 이렇게 꿰맬 거고요. 얘가 이제 이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크기가. 쏙 들어오게 만든 거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트리가 하나 나와요. 트리 장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금사실 갖고 오셔서 앞부분을 조금 요만큼 길게 빼주세요. 이거는 돗바늘 여기다 꼽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돗바늘 꼽을 거라서요. 요렇게 조금 길게 빼시고요. 여기서 사슬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이 트리 장식품 사슬 한 40개 정도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긴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 트리에 붙이고 난 다음에 장식할 거라서요. 요거 사슬 40개 이상 주셔야 되고요. 사슬을 쫀쫀하게 주시는 분들은 좀더 넉넉하게 주셔서 나중에 잘라내셔도 되는데요. 짧으면 이거 다시 만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개 정도면 전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개 사슬을 저는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긴줄 하나 만들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금사로 된 실이죠. 이렇게 사슬을 떠서요. 이제 장식품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얘네 두시고, 그 다음에 요 트리에 아까 우리 꼬랑지실 길게 뺐던 애 있잖아요. 얘도 돗바늘을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요 트리가 가운데만 들어가면 되죠. 어느 정도만 잡아주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늘로 뜨면서 얘로요. 이제 꿰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꿰매야지 이거를 이 트리를 놓고 여기다 원을 넣으시면은요. 이거 처음 만드시는 분들 너무 힘드셔서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 걸어서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모양 예쁘게 나오는 거 색깔 놓고 하는 부분이 힘들어지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렇게 또 바늘로 꿰매도록 할 거고요. 요렇게 해서 이게 뒷면에 살을 이렇게 찝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죠. 바늘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묶였죠. 그 다음에 얘네들 모양을요, 예쁘게 잡아주셔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해요. 사실 장식품도 있고 해서. 그래도요. 그래도 이왕이면 예쁘게 잡아주셔야 돼서 지금 여기 넣었던 자리에서 바늘 넣어서요. 요 구슬, 팝콘 구슬 사이로 바늘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고 뒤에서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와서요. 얘를 묶을 때요. 이 팝콘 줄에다 묶어주실 거예요. 여기 줄 걸었던 여기 쏙 들어간 자리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팝콘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그 밑에 이 줄을 감싸서요. 밑으로 이렇게 땡기, 이렇게 바늘을 찌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꿰매주시면은 이 팝콘알이 쏙
여기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오거든요. 우리 얘 꽃잎도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면서 얘가 이제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박음질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요 두 개의 팝콘 사이로 또 이렇게 나오면 되죠. 바늘이 이렇게 요 줄 뒤로 나와야죠. 이렇게 줄 뒤로요. 바늘 이렇게 뒤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나오셔서요. 실이 팝콘 사이로 여기 꼬랑지 실이 이렇게 가게 자리를 우선 실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줄을 넘어가서 바로 그 앞자리에서요. 이렇게 묶어 주시면 이 팝콘 알이 단단하게 묶이면서도요. 볼록한 모양을 유지를 해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죠. 동그랗게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이게 그냥 이게 통으로 나와서 팝콘으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못생겨지거든요. 이 트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고 지금 여기 뒤로 갔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 팝콘알 사이로 나와서 여기서 그 다음에 바늘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이렇게 된 팝콘의 옆자리에 보시면 얘가 또 여기가 이렇게 줄이 위에 팝콘하고 여기 줄이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바늘이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그쪽으로 가셔서요. 이 팝콘알 사이로 이렇게 또 실을 놓으시고 바로 그 앞단에서 요 줄을 걸어서요. 줄 밑에다 사실 바늘 넣어도 얘 묶여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옆으로도 또 볼록한 게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꼬맬 때도요.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꼬매주시면은요. 얘가 포도알갱이 붙은 것처럼 동글동글한 애가 이렇게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붙였잖아요. 그럼 이제 또 옆으로 가셔서 요쯤에서 또 묶어주시면 되죠. 요 위에 팝콘알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해서 팝콘알 하나하나를요. 이렇게 살짝살짝 떠주세요. 얘가 장식품이다 보니까요. 예뻐야 돼요. 이거 설거지할 때 쓰시지만 주로 설거지할 때 쓰시지만 이거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물하시는데 그냥 대충 만들어주시면은요. 받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성껏 이렇게 하나씩 꼭꼭 눌러서 이제 옆손으로 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를 묶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 트리들을요 다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알갱이 사이를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여기를 좀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이제 저희도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요. 여기 한번 묶으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금사로 여기 별 모양처럼 동그란 애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뾰족한 애로요. 여기를요. 여기도 덜렁거리면 미워서요. 여기도 뒤에서 묶어줄 거고요. 이 실이 지금 요 앞에 초록색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요 위쯤으로 올라올 거고요. 바늘이. 그 다음에 요 금사 요렇게 조금 안으로 넣어주세요. 뾰족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손으로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손톱으로. 그 다음에 요 위에 머리 부분에서 바늘을 콕 찔러서요. 이렇게 고정을 한번 시켜주세요. 금사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주시고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면 되죠. 이쪽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 트리들이 싹 달라붙었어요. 여기 멀리서 보셔도 볼록볼록한 거 보이실 거고요. 이게 영상에서 되게 진한데 이거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 색상이 카메라가요. 이 진한 색을 잘 인식을 못해서 진한 색을 아주 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건 정말 만들어 보시는 방법 외에는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도 이제 이 사이 넣어서요. 그래서 이 실은 묶으겠어요. 여기 뒤에는 좀 지저분하게 나왔죠. 여기 어차피 호빵처럼 덮이는 부분이라서요. 여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 실들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 하나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약간 진한 색이 이렇게 아우라들 펴지는 것처럼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한 게 뒤에서 이렇게 배경에 묻어나온 형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 보이기는 해도요. 이거 세 단이나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이렇게 삿을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금사로 줄 만들어준 애들을요. 이제 돗바늘로 또 끼우세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처음에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위치는 마음에 드는 자리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첫 번째 알 사이에서 바늘 이렇게 나올게요. 얘를 끌고 오셔서 이 꼬랑지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셔서 요 사슬 있는 데까지만 두시고요. 요 자리에서 묶을 때요. 여기 살짝 찝으셔서 이거 바느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살짝 찝으셔서 얘한 번만 이렇게 감아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정됩니다. 금사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 우리 이제 장식하실 때 보면 이렇게 줄 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사선으로 내려와야죠. 사선으로 내려와서요. 이거 땡기시면 울죠. 이게 약간 여유 있게 주시고요. 이렇게 내리시고 이 상태로 요 밑에 살을 여기 바닥 색깔에서 살짝 한번 찝으세요. 이렇게 바늘로. 그럼 이 금사가요. 이리로 또 따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따라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내려가야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도 또 바싹 당기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유 있게 이 트리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찝어줄게요, 살을. 뒷면에 이제 색상을 찝어서요. 요 구슬들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쳐졌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렇게 줄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또 한번 감으면 되죠. 내리셔서 요자리쯤을 찝어서 살 이렇게요. 뒷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하시고 뒤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셔서 여기 앞에를 이제 묶어주신 거죠. 한 번씩 여기가 찝혔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 나오면 여기 또 이제 여기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하실 때는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골이 나오죠. 조금 남으면요, 이거 바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보통 빼뜨기 한 거랑 거의 같은 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풀릴까봐 걱정되시면 한번더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 이게 너무 작아서 바늘이 안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요 고리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실도 잘라내시면 장식도 다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고요. 얘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쓱 걸었는데요. 이거 혹시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코바늘 이렇게 있으시면 그냥 코바늘로요. 여기 줄 걸어가지고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또 똑같이 묶인 거죠. 이렇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당겨주셔서 여기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실 잘라내세요. 이게 뭐 덜렁덜렁 해봐야 걸리적거리기만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좀 이렇게 잘라주셔서 이게 트리가 다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쁜 트리가 하나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그냥 호빵뜨기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흰색 실 갖고 오셔서요 우리 호빵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빵 모양으로 뜨시는데요 호빵처럼 앞뒤는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조금 더 들어가서 스노우볼처럼 동그란 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형상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흰색 실을 갖고 오셔서요. 우리 호빵을 좀 맞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셔서요. 우리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데 위에 부분에서 시작해 주시면 나중에 줄 만들 때도 가까워서 편하고요.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자리가 이렇게 V자처럼 된 자리가 코가 늘어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늘어난 자리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시작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이제 실 하나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이렇게 주세요. 여기 우리 호빵, 그냥 단순한 호빵, 베이직 호빵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서 늘어난 자리에는 이렇게 코가 하나씩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는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또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나, 둘, 세개 떠주시고요. 한길긴뜨기가 세 코가 들어갔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두 코를 그 자리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장식으로 묶여 있어도요. 그거 밑에 보시면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순서를 정해서 요 V자 있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두코 늘리시고 하나 둘 셋, 또 그다음에 두 코가 늘어났죠. 그러면 한길긴뜨기 나오는 대로요. 코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요 옆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해서 확인기 세 개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V자처럼 펼쳐서요, 그 자리에다 자리, 코를 하나 더 늘려주시고, 요렇게 하면 여기 60코 나와요.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단이거든요, 단수로는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에는요, 요렇게 지금 두 코를 늘리시고, 하나, 둘, 셋 뜨시고, 또 두 코로 해서 코 하나 늘려주시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요, 흰색 실로, 다섯 번째 단, 코 늘리면서 뜨시면 되거든요. 이제 늘림단은 마지막 단이고요. 여기까지 한번 한 바퀴를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끝까지 흰색으로 떴어요. 이제 색깔이 흰색 들어가면서 굉장히 예뻐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요, 여기 하나, 둘, 셋으로 끝났고요. 여기 두 코 모았던 자리 위에 반을 넣어서요, 여기에서 이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그냥 사슬 떠서 올라가시는데요.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주시고, 여기서는 코를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코마다 한 개 긴뜨기를요, 각각의 코에다 넣어서 하나씩 떠주세요. 여기에는 그냥 이게 이제 옆선 부분처럼 들어가는 자리라서요, 코 늘림이나 줄임도 없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한 개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이렇게 한 코씩 떠서요,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아서 또 끝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 올렸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쪽에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의 테두리가 거의 옆선이 나온 거고요. 이 상태로 곧 줄일 거예요. 이제 줄임단으로 넘어가서 호빵 줄이듯이 줄여 나갈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옆선은 그냥 한 단만 주신 거고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신 다음에 다음 코에다 반을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서 한 개 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요 한 개 긴뜨기가 이렇게 세 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코를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줄임은 이렇게 모아뜨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을 한번 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로 가셔서 한 개 긴뜨기를 한 번만 이렇게 걸어서 빼셔서 바늘에 이렇게 고리가 세 개가 걸리면은요, 한 번에 쭉 빼주세요. 그래서 묶어주시면 이게 이제 코가 줄은 거거든요. 요 두 코 가지고 요 위에 사슬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코가 주는 거고요. 다음에 다시 이제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쭉 뜨시고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를 줄여야 돼서요, 이렇게 한 번만 빼시고 그 옆으로 가셔서 또 한 번만 빼셔서 이렇게 쭉 당기시면 묶여지면서 이제 코가 모아서 떠지면서요, 사슬은 하나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줄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코줄임 이렇게 모아서 두 코를요, 모아서 하나로 한 번에 쏙 빼서 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 단들을요, 코를 줄여 나가면서 다음 단부터는요, 다 줄임단 들어갈 거고요. 요런 식으로 끝까지 한 바퀴를 또 떠주세요. 그래서 여기 끝에까지 세 코 뜨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줄이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로 여기 사슬 3개 올렸던 부분 위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요번에는 두 코 뜨고 줄여야죠. 이제 세 코 뜨고 줄였잖아요.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요. 옆에 코에다 한 개 긴뜨기 하나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또 줄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걸고요. 옆에 자리로 가셔서 또 하나 걸어서 이렇게 세 코가 되면 한 번에 쭉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또 모아서 떠주셔야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빼주시고요. 다시 두 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줄임단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 거잖아요. 여기는 두 코 뜨시고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코를 줄여가면서 이 원 만들어야 돼요. 빵그랗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 원이 뒤에가 빵그랗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호빵 우리가 똑같은 동그란 원형으로 그냥 끝까지 뜨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코씩 줄여서요, 또 한 바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까지 모아서 떠줬고요. 우리 여기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바늘 넣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이제는 두 코를 뜨고 줄여줬잖아요. 이렇게 두 코를 뜨고 줄이고, 두 코를 뜨고 줄였고요. 이제는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이렇게 주워 올리신 다음에, 한 코만 뜨고 코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되죠. 그리고 한길긴뜨기 또 한 코 떠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임단 세 번째 단도요. 이거 줄여 나가시면은요, 이제 많이 오목해지거든요. 이거 완전히 동그랗게 구슬 만들어야 돼. 동그란 애 만들어야 돼서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한 단을요, 줄임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끝까지 또 줄이면서 왔어요. 한 코 뜨고 한 코 줄이고 해서 처음에 요 위에 기둥코처럼 올렸던 자리에서요,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두 코 모아뜨기를 전부 다 들어가고요. 두 코 모아뜨기 두 단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두 코 모아뜨기는 사슬 두 개 주신 다음에 바로 다음 코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도 같이 한 번만 빼셔서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바늘에 이렇게 실을 한 번만 걸어주시고, 그 다음 코에 또 넣어서, 무조건 이제 두 코를 모아서요, 코를 반으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걸어서 한 번에 쭉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 한 단을 마저 또 두 코씩 줄여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단을 다 줄였어요. 두 코를 계속 모아뜨기를 했고요. 여기 꼬랑지 실은 그닥 길게 안 뽑아주셔도 돼요. 여기 고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서요. 우선 얘는 이렇게 꼬랑지 실을 빼서 여기를 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구멍 미세하게 난 거는요, 요 반대편쯤에서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처럼 이렇게 한번 빼주시면은 이게 묶이기 시작을 해서 요 구멍이요, 좀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갖고, 이상하죠? 한 번 해도 이상한데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요, 이 배꼽들을 다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은, 바늘 이렇게 넣어서요, 요 안에서 바늘 이렇게 넣어, 옆에서 넣으셔가지고요. 이 꼬랑지 실은 이 안으로 숨기시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훗방은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빵이 하나 이게 나왔어요. 이거 호빵 수세미의 위에 이제 이렇게 트리가 올라갔는데, 이거 너무 평범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원했던 그 스노우볼 모양의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한번 더 해줄 거예요. 흰색 작업을 해주시는데, 얘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이 흰색 라인 하나 들어간 자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늘림 없이 들어간 자리를요, 이렇게 눌러서, 꼭꼭 눌러서요, 한번 꺾어주세요. 수세미, 고리로 다 걸려있는 애기 때문에요. 이렇게 꺾어주시면 얘가 그냥 눕혀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기 짧은뜨기 들어갈 건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요, 꼭꼭 눌러주시면 벌써 이제 여기서 각이 지죠. 각이 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동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신 상태로요, 흰색 실을 다시 갖고 오셔서 짧은뜨기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그래야지 이제 고리가 나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 눌러서요, 여기 가운데쯤이죠. 여기 가운데쯤에 고랑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들이 이렇게 있는 고랑을 넣어서요, 바늘은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 형상이 나오고요. 이 상태로 여기서 실을요, 흰색 실 다시 갖고 오셔서 여기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 주셔서 기둥코 주시고요. 그 다음 고랑에다 바늘 넣고요. 그냥 이렇게 쭉 나가세요. 얘를 꼭 누른 상태로, 이걸 접은 상태로요. 이게 앞뒤면을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 접은 상태로 고랑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세요. 짧은뜨기 너무 뒤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이게 짧은뜨기도 이렇게 위, 바늘이 이렇게 뒤쪽에서 잡히면은요, 이 매듭이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매듭은 안쪽으로 좀 오목하게 들어와야 되는 형상을 한 거라서 얘를 둘을 눌러주시고요. 바늘도 이 안에서 이렇게 이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있으면 이 끝에 머리에서 넣으시지 마시고 그냥 넉넉하게 중간쯤에 넣어서요,
여기서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런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는요, 분위기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요렇게 쏙쏙 넣어서요, 짧은 뜨기로 한 바퀴를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얘를요, 이 상태로 그냥 흰색 실 갖고 오셔서 돌리셔야 되고요. 요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거 잘못 잡으시면 이렇게 되면 살 미워지니까요. 절대적으로 여기 이렇게 꼭꼭 요 라인을 정해서 딱 정하시고 그 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모양 내는 거라서 좀 신경 써서 짧은뜨기 하시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바퀴를요.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가 한 바퀴 돌아갔고요. 우리 처음에 여기 기둥코로 사슬 하나 줬던 자리에요. 이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한 단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오목한 형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얘가 한 단 갖고는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접히는 정도밖에 안 돼서요. 이게 각을 진 정도밖에 안 돼서 한 단 이상을 더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짧은뜨기가요. 코 눌림이나 주림도 없고요. 짧은뜨기도 좀 이렇게 짱짱하게 떠주시면은 더 오목하게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시고 이제 나오는 코마다 짧은뜨기를요. 이렇게 또 하나 더 떠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짧은뜨기 두 단은 들어가야지 끝부분이 조금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살짝 당겨주시면서 약간 이걸 당겨주시는 느낌으로 떠주시면은요. 더 예쁘게 나와요. 오목하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짧은뜨기요. 요 위에 사슬에다 걸어서 한 바퀴를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두 단이 들어갔고요. 우리 처음에 기둥코처럼 사슬 올렸던 자리요. 여기가 좀 작게 나오는데요. 요 자리에다 바늘 넣어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요 실을요, 잘라내실 거예요. 이 실을 좀 길게 잘라주세요. 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좀 길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꼬랑지 실을 좀 잘라주시고요. 얘 이제 오목하게 되죠. 그 스노우볼처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볼 안에 트리가 들어있는 형상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바램이 있다면 여기 뒤에다가 우리 액자발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걸어가지고요. 그 장식장 이런 데 우리 장식하시잖아요. 이게 그릇 장식장 같은 데나 이런 데 예쁜 장식장들 있으면 거기다 걸을 때요. 이렇게 눕혀놓고 싶었었거든요. 요렇게요. 액자발 이렇게 하나 걸었으면 했는데 그건 수세미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요렇게 끝내는 걸로 했고요. 우리 만약에 트리 같은 거 장식하실 일 있으시면 고리 이렇게 걸어서 매달아 놓으시면 좋죠. 나무 같은 데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 오너먼트 형식으로 만든 거라서요. 이 고리 여기 들어가면은요. 안 이뻐요. 그래서 여기 살짝 뒷면으로 넘어갈 거라서요. 요 줄은 지금 여기 짧은뜨기 들어갔던데 이쯤에 이게 전 중간이잖아요. 이거 줄이 삐뚤어지면은요, 이거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걸었을 때의 모양이 안 예쁘게 나와서요. 요 중간에서 뒷면 부분 찾으셔가지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요 뒤쪽으로요, 요쪽으로 해서 이 꼬랑지실을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고리는 뒤에서 달릴 거예요. 뒤통수쯤에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래서 얘를 예쁘게 만져서 이 줄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매달아 놓을 거라서 장식으로도 매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하고 이렇게 라인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줄이 이쯤으로 가면요. 이거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매달리니까, 매달렸을 때 기울어지니까요. 요 센터 잘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 이제 사슬 주시고, 오나먼트 사슬은 사실은 나무 같은 가지 같은 데 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리는 길게 주셔도 돼요. 둘, 셋. 저는 보통 17개 그냥 줬는데요. 20개까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줄이 길면 걸기는 좀 편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다, 열여, 열일곱, 이렇게 열일곱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왔던 자리에 저는 그냥 열일곱 개 묶을 거고요. 혹시 이거 길게 뜨시고 싶으시면 이 자리에서 사슬 좀 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 실을 이렇게 쭉 빼시고
얘는 이제 호빵이잖아요. 호빵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정리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요. 이 꼬랑지 실들을 일로 끌고 오시면서 실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 뭐 나온 거 많이 없어요. 이거 하나랑 이쪽에 거 하나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크리스마스 트리 스노우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예쁘죠?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빨간색 계열이었고요. 여기 좀 더 진한 색 넣으셔도 예쁘죠? 그리고 분홍색으로 진한 거 넣으셔도 사실은 예뻐요. 이게 초록 색깔에, 초록색 나무가 있어서요. 요 뒤에 색깔들은 어떤 걸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제가 이제 이 회색을 만들었던 애는요, 얘는 좀 실패를 했어요. 이게 혹시 영상에서 너무 진하게 보일까봐 옅은 회색을 넣었는데요. 아예 진한 회색하고 그 다음에 요 회색이 라인으로 들어갔었어도 밤에 피어, 그러니까 밤에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같을 것 같아서 더 예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옅은 색이라서 영 얘는 점수를 좀 적게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트리 스노우볼을 만들었고요. 크리스마스 수세미들 첫 번째예요. 올해 걸로는. 그래서 처음에 거를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뒷면도 좀 동글동글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